네, 오늘 마지막 놀라운 소식인데요. 한 중학생이 울산 해안가에서 멸종 위기종인 새를 발견했다고요? 네, 울산에서 이 새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수중학교 3학년 이승현 군은 지난 26일 오전 울주군 서생 해안가에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 청다리 도요 사촌을 발견했다고 시에 제보했습니다. 새 관찰 모임에서 활동 중인 이 군은 학기 중에도 탐조 활동 후 학교에 갈 정도로 열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견 당시에도 새벽 버스를 타고 서생 해안을 탐조하던 중이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시는 바위에서 노랑발 도요, 좀도요, 꽃가 도요 등과 함께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청다리 도요 사촌 한 마리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청다리 도요 사촌은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 위기종인 국제보호조로 전 세계적으로 최대 1,300마리 정도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